국제우주정거장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힘을 합쳐 만든 인류 최대 인공위성으로 지상에서도 관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서 저는 2013년부터 꾸준히 관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의 대가로 여러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실시하면서 우주정거장이 존립의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협력 관계가 단절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국제우주정거장이 해체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미국은 이러한 협박에 아직 큰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3월 30일 미국과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정거장에서 정상적으로 지구로 귀환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필수물자를 전달하는 러시아의 프로그레스 우주화물선도 침공 약 일주일 전에 도착한 터라 몇 달 동안 우주인들의 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지만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제우주정거장의 현재 상태와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시려면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지난 1년 동안 제가 관측한 국제우주정거장의 모습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 관측 결과를 봅시다. 4월 1일에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근에서 태양 앞을 지나가는 우주정거장이 보였는데 보성공과의 관계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집에서 전기차 볼트 2B로 이동한 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삼각대를 세워 준비를 했는데요. 우주정거장과의 거리는 약 500km여서 가장 근접한 것은 아니지만 니콘 P1000 카메라로 주요 특징이 잘 보일만한 정도는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관측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본 결과 약 0.6초 만에 태양 앞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보면 우주정거장에 초점이 잘 맞춰졌던 것이 눈에 띕니다. 확대까지 해보면 주요 특징이 잘 분간이 되는데 대기의 떨림으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장을 겹쳐 적층한 뒤 히스톨그램까지 늘려주면 선명한 관측 사진이 나옵니다. 지난 1년 동안 낮 시간에 관측한 경우는 3차례가 더 있었습니다. 무안에서 2차례, 나조에서 1차례 있었는데 우주정거장의 거리와 날씨 조건이 잘 맞아야 해서 자주 관측할 수는 없었지만 각각의 경우 우주정거장의 상태가 모두 눈에 띄게 달랐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이제 관측 결과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2021년 4월 20일 무안에서 촬영한 것을 보면 무인 화물선인 프로그레스 75가 사진 아래쪽인 즈베즈다 모듈에 도킹된 것이 보이며 위쪽의 하모니 모듈 쪽은 보름 전에 스페이스X의 크루 1 드래곤 우주선이 위치를 옮겨서 보이지 않게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동한 이유는 4월 29일 나조에서 찍은 결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모니 모듈에 유인 우주선이 달려있는 것이 보이는데 바로 촬영 닷새 전 도착한 크루 2 드래곤입니다. 크루 1이 자리를 내준 것인데 이 우주선은 이틀 후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즈베즈다 모듈에 있었던 프로그레스 75는 촬영 이틀 전에 지구로 귀환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진을 찍은 9일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던 셈입니다. 반년 후인 2021년 10월 24일 다시 무안에서 찍은 사진을 봅시다. 하모니 쪽에 보였던 크루 2 드래곤은 앞서 크루 1이 이동했던 위치로 7월 21일에 이동하게 되면서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러시아 우주선들은 여러 대가 오가긴 했지만 지상에서 보이는 방향으로 도킹하지 않아서 계속 즈베즈다 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크루2는 사진 촬영 약 보름 후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다시 반년 정도 지난 시점, 즉 앞서 고흥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왔습니다. 하모니 모듈에는 작년 11월 11일부터 도킹한 상태인 크루3 드래곤 유인 우주선이 보이고 즈베즈다 모듈에는 그보다 앞선 10월 29일에 도착한 프로그레스 79가 달려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렇듯 국제우주정거장을 계속 찍어보면 수시로 우주선이 오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우주정거장의 모양새가 바뀌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주요 구조물 중 하나인 태양전지판은 2000년 설치되기 시작하여 2009년 7월에 완성된 이후 10여 년 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월 29일 사진을 보시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수명이 약 15년 정도이기 때문에 성능이 점차 떨어지고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효율의 경량 두루마리식 패널인 아이로사의 첫 두 패널이 2021년 6월 오른쪽 끝에 4B와 2B 트러스 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사진을 보면 오른쪽 끝 패널이 진해진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아이로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4월 1일에 좀 더 크게 찍힌 사진에서는 똑같은 위치에서 더 선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바로 옆 패널과도 차이가 나고 있으며 1년 전 사진과 비교해도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띕니다. 아이로사는 총 6개 패널이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우주정거장을 계속 찍어보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되는 관측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